Double kill. Multi kill. Headshot. 아군이 승리하였다. 태국님 만나세요. 네, 유튜브 웰컴TV 환영입니다. 네, 저는 총기 절방은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방 없을 때.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오늘 에어컨 온도 23도인데 왜 이렇게 덥지? 뭐야? 오오오 공치님 들어오셨네? 색깔이었나? 군발 소리 들었다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르겠다. 이모건데? 올라가신데? 아. 오케이, 좋아 좋아. 긴장감 생기면 좋아. 오히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배그 쇼츠 말고 사실 영상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많죠. 계획이 지금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혼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주 6일 스포 방송만 이렇게 저녁에 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배그 방송은 뭔가 좀 편집을 더 야무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스포는 사실 지금 제가 웬만하면 짜짓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맨날 올리다 보니까. 조만간에 기회 되면 배그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야?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유튜브의 번창을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게 지금 최근에는 조금 운동도 하고 좀 바쁜 일이 많아서 공부도 하고 저녁에 방송하고 또 편집은 깔짝 짜증기식으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6일 방 저녁에 방송하고 뭐 오후에 시간 있지만 이게 편집도 조금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끊기지 않고 어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끊기고 저녁에 스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맥이 다 끊기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편집에 조금 욕심을 내고 싶긴 한데, 차근차근 일단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쉴 땐 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나는 요새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무작정 쉬고 있어요. 예.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쉬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이게 저녁에 이제 게임인데 게임이라서 안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방송을 채팅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또 스트레스 소모도 있고 생각보다는 몸에 좀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해본 결과.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었었는데 뭐
한 2주마다 한 번씩은 이틀씩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휴가 쓰듯이 캠핑도 한 번씩 갔다 올 수도 있고 환기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롱런 하려면. 그래서 맨날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틀씩 쉴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몸 상태에 따라서. 너무 이 전자기파 앞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절을 잘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유배님 하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클마다 보니까, 한 클랜에 클마다 보니까 이게 또 어제도 보셨겠지만 여러가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소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야 방송할 때 재밌게 하고 더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대요. 현대카이님 만났어요. 사실 저는 그 영상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 지금 업로드 동영상이 몇백 개 이상 되는데 거의 천 개 가까이 될걸요? 라이브 영상 빼면 한 몇백 개 될라나 하여튼. 근데 사실 이게 뭐 잘 나온 영상은 뭐 33만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막 빵빵 트긴 하는데 뭔가 편집을 좀 많이 못하니까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맨날 짜증기 식으로 하이라이트 딱 짜집어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뭔가 자막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은근히 시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영상. 그럼요. 이게 그 간단한 짜집기도 있죠. 간단한 짜집기도. 아, 근데 이거 좋네. 맞을 것 같더라. 이제 싸울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만 따따딱 잘라서 올리는 것도 그 하이라이트를 한 영상을 찾아봐가지고 다 예를 들어 메모는 하겠죠. 뭐 이번 가스 이때 가스 잘했다 이 정도로만 메모하고 뭐 라운드마다 뭐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기록을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런 거 짜집기도 하고 뭐 썸네일을 만들거나 제목을 정하는 것도 매일 다른 제목과 썸네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편집자로서 말만 편집자긴 한데 꽤 여러 가지로 걸리더군요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영상을 잘 올릴 수 있을까, 방송 때는 어떻게 라이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모였다 생각하면은 가급적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더블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태국님 만났어요. 총이 없으면 그죠? 사시는 게 좋죠? 잠깐만요. 중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와, 죽을 뻔했다.
잠깐 어때한데? 아유 들켰네. 같이 퉁 넘어와줄걸. 그 SP 아마 10만원 정도 받으실걸요? 새로 키우시면은 SP 한 10만원에다가 그 캐시 패키지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스포가 연극폭이 없어져가지고 폭탄 구하려면은 그죠 패키지로 조금 구입하는 방법이랑 옛날에 캡슐샷도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출석하시면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스폰비 가셔가지고 그 연극폭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거라도 일단 출석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시고 다른 거는 뭐 사야 될 가능성이 있죠. 아유 이걸 못 잡았어. 물고 온다 이거. 뭐야 반개. 올배. 오 마이 갓. 엥? 아, 또렉 생겨, 형님? 아군이 그리고 제가 이거 컴퓨터 빨리 산다 했는데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아직은. 제가 오해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아하, 이거 빨리 좀 주문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은, 렉 좀 심해지면은 바로 리방할게요, 아프리카. 나이트님 안녕하세요. 태권님 화이팅입니다. 이거 게임 자체는 진짜 괜찮아요.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셰프 형 어서요. 아 이거 위성 쓴다 되게 잘했네. 역시 YS 형님 성견지명. 바톤 터치 자도 가자. 어이구 타임 보소. 아 이거 바로 깠어야 돼. 그럼 바로 가야지. 방임 쓰셨구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네 웰컴TV 환영입니다. 네 환영님 지인분들 중에 큐 좀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제 지인분 중에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계셨었죠?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릴 때 있었고 지금 모르겠네요. 10만 SP 받으시면은 뭐 본인이 돌격을 선호하시는지 스나를 선호하시는지 돌격을 하실 거면 M4 사세요. M4 스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총이에요. AK는 너무 무거워서 기동성이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M4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 덜입니다. 포지션 옮겨볼까? 아하, 보고 또 나와. 이거 왜 나 안 쏴? 어? 뒷사람 봐줘. 뭐지? 마우스 오버 되신 건가? 이모티콘 이용해서 점프한다. 안 한다. 점프한다. 자 쳐다본다 쳐다본다. 이걸 안 쳐다봐? 이걸 안 쳐다보네요.
바로 가야지. 야, 우리도 참 지독하다. 오케이, 20킬 채웠다. 살짝 그 체면 걸었는데 안 걸리네. 저기서 안 쳐다보네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반칙?